저는 솔직히 스팸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문자를 그렇게 통보받은 것도 그렇고 민간 사정 청약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엄청 당황스러울 뿐이죠. 경기 파주 운정지구의 한 주상복합부지입니다. GTX-A 운정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건설 현장입니다. 운성 3지구 B3, B4블록 초역세권 단지인데요.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이 46:1에 달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이 사업이 최근 취소됐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약 400가구는 지난주 금요일 당첨 취소 문자를 받고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단지는 당초 올해 1월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스팸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문자를 그렇게 통보받은 것도 그렇고 저희는 인허가 진행을 잘 하고 있어서 아 이번에 이제 본청약 금방 들어가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 등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파주 운정지구와 같은 민간 분양 사전청약 단지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만 기다리며 지난 2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나 매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기회 비용은 당첨자들이 떠안게 됐는데요. 기존 당첨자 400여 명의 청약 홈 계좌는 다음 주 중 부활하지만 이들은 청약 당첨 지위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정부한테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다시 또 청약 일정이 올라가면은 당첨에 대한 지휘권을 유지를 해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민간 사정 청약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엄청 당황스러울 뿐이죠. 시행사인 DX네트워크스는 최근까지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4월엔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시행사는 LH의 토지비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시행사가 LH에 지급한 계약금 약 455억 원은 그대로 LH에 기속될 예정입니다. DS네트워크스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 시공사 선정과 PF가 되지 않았다며 워낙 공사비가 올라 우리가 제시한 시공비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접촉한 시공사들이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B3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일반 공급 248가구 모집에 11,329건이 신청해 약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약 6억 5천만 원 전후였습니다. LH는 새로운 시행사를 구할 예정이지만 공사비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시공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보다 땅값도 올라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상승한다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새로운 시행사를 구해도 기존 당첨자들과는 무관하게 새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전 청약 취소 사태는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민간 사전청약도 총 45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본청약으로 넘어가지 않아 얼마든지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이 잇따르자 뒤늦게 정부는 지난 5월에 민간 분양뿐 아니라 공공 분양에서도 사전청약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